아, 저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 맨 처음 봤을 때이 대윤이라는 친구가 되게 매력적이었어요. 굉장히 한예지군 출신의 뭔가 엘리트라는 느낌이 있지만 네. 예, 눈치가 없고 예, 굉장히 열정이 가득한 친구예요. 그래서 이 매력을 정말 제가 표현하고 싶은 마음에 네. 예, 시나리오 보고 예, 바로 매니저분께 연락을 해서 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습니다.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편하고 즐겁게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뭐 연기를 하고 이제 네. 같이 촬영을 하면 되게 제가 뭐 연기한 거에 대해서 되게 막 되게 잘 웃어주시고 그래가지고 자신감도 굉장히 많이 얻었고요. 그래서 다행히 무사히 촬영을 정말 제 생각에는 마쳤던 것 같습니다. 예. 현장에서 누가 제일 많이 연기를 좀 지도해 주셨나요? 선배 중에서. 오정세 형님이 아, 그래요?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네. 지금 이런 상황에서 넌뭘할 건지 생각해봐 아, 이렇게 되게 잘 챙겨주셨어요. 버준 씨하고는 어떠셨어요? 직접 또 처음 뵙고 또 작업을 해주신 거잖아요. 그렇죠. 많이 떨리고 그러지는 않으셨어요? 저랑 대사한 게 없을걸요? 네. 아니, 그래서 오히려 좀더더 만날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, 예. 예. 나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좀 해보고 싶다. 그런 역할이 있으시면 공개적으로 많은 기자님들한테 한번 얘기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저 이런 역할 하고 싶어요라는 생각들 때문에 좋은 캐릭터들을 더 놓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. 그래서 아예 그냥 순수하게 대본 자체를 보고 이 캐릭터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캐릭터를 하고 싶어요. 따뜻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감독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빔밥 같은 영화거든요. 네.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정말 마음의 어떤 안정과 힐링이 될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. 네, 많이 찾아주시고요. 보셨다면 네, 소문 많이 내주시고요. 네,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.